미주 청년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회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그동안은 미주 청년이 세계 한인 회장들의 초대를 못 받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초대를 받아서 저희가 1회를 했고 올해가 2회가 되겠습니다. 미주 청년이 그 미주 사회에서 250만 동포들을 대표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우리 국승구 회장 저와 또 우리 서정일 이사장님 셋이서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선거했었는데 우리 서정일 이사장님이 내년도에 회장으로 당선되셨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올해는 미주 지역은 상당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미주 청년이 45주년이 되었고요. 아까 말한 대로 미주 한인 이민이 120주년이 되었고 한미동맹 70주년입니다. 그래서 미주 한인의 총연합에서는 지난 6월 4월 26일 27일 28일 워싱턴 DC에서 저희가 대회를 가졌습니다. 그 대회의 주제가 한류의 세계화 또 120주년 기념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이었습니다. 이 기념식을 통해서 미주 지역에 있는 동포들 중에서 11분을 선정해가지고 저희가 선구자상을 드렸습니다. 지금 미주 지역에 250만 동포들이 있고 120년간 미주들이 미주사회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서 올해 저희가 11분을 뽑았는데요. 그 중에서는 그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11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주 동포 사회가 120년 동안 발전해서 지금 미주 사회에서 어떤 가는 민족으로서 성장하게 된 것을 여러분께 알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익의 발전도 또한 우리 동포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20년 기간 동안 미주 동포들 특히 세계에 나가 있는 750만 동포들이 힘을 합쳐서 고국과 함께 일을 하게 되면 더 발전된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다 동의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갑자기 저희가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2030년 부산 엑스포를 저희가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엑스포 총괄 본부장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가장 중요한 게 세계에 나가 있는 해외 동포들이 그 각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서 이번 11월 28일에 있는 선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주 동포들께서도 각 지역에 가셔가지고 열심히 후원하셔서 이번에 2030년 세계 엑스포를 부산에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서 참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셨어요. 오늘도 여러 내 기림들 나오시고 김동림 의원님, 이낙연 전 총리님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 국회의원님들 여러분 나오시고요. 그래서 또 그 외에 이 대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분들을 소개하는 걸로 하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곳으로서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